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함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 대단 안에 막을 내리게 됐죠. 우리 오랫동안 8장에 머물렀잖아요. 8장이 매우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이 신층이 어떻게 믿음으로 아무런 우리의 편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한 후에 8장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적용하며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적용하고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매우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12장 이하부터는 실제적인 삶의 정황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인간관계, 국가와의 관계 이런 실제적인 것을 다루기 전에 8장에서 신학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펼쳐가고 있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읽고 또 읽어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깊은 정말 샘에서 흘러나오는 시원한 물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8장에 막을 내리지만 늘 이 8장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로마서 8장이 제시하는 바 그 삶대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8장을 한번 브리프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 맥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면 8장의 시작점은 7장의 바울의 이런 안타까운 절망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의 마음속에 늘 두 가지 마음,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늘 갈등하며 싸우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seasoned veteran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 상태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사실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는 낀 세대 백성들이다. Already the kingdom is here with us. 우리와 이미 함께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but not yet consummated. 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 광야와 같은 낀 세대, 이 낀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 아직도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이 시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썩어지는 쓰레기와 같은 쓰레기 하치장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고 도전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쫙 그냥 천국으로 빔업 됐죠. 여러분 스타트랙 기억하시잖아요? 빔미업 스카리. 그럼 쥥 하고 올라가면 될 텐데 그 감동으로 세례를 받고 눈 떠보았더니 그 화상들. 그 삶의 정황들. 내가 똑같은 집, 똑같은 아내,
똑같은 남편, 똑같은 자녀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현상들이 우리를 맞닥뜨릴 때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이것을 절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1절, 2절에서 선포했죠. 8장 1절,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No more condemnation. You are free. 그게 선포예요. 구원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We're free. We're free.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세상에 곱게 끌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선언받았다. 선사받았다. 그게 1장 2절에 바로 선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맞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요. 구원의 책임은 뭐냐?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책임을 갖는가? 바로 빚진 자. I'm a debtor. 내가 빚졌다. 하나님께 빚지고 세상에 빚졌다. 왜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이기에 그래서 세상에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성도 구원을 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 What are the privileges of being saved?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예요? 물질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한 후에 그러면서 이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길 I want you to know. 우리가 안 오니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다빈치가 그렸던 예수 초상화가 무려 4억 5천만 불에 팔렸다는 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60불에 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이 4억 5천만 불의 가치 있는 그림을 60불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가치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죽는 사람들의 그 눈에서 반드시 읽혀진다니까요. 그때 가치를 깨달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구원을 알라. 그리고 구원을 알고 그 가치를 누리며 살아내라. 그게 8장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단순히 미래의 보장이 아닙니다. It's not merely a ticket to heaven. 맞아요. 우리가 천국도 가는 것이 구원이지만 구원은 단지 과거의 훈장도 아닙니다. It's not mere decoration you hang on the wall. 집에다가 걸어놓고 보는 훈장도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이 present가 오늘 현실, 현재 present가 하나님의 선물, God's present. 같은 말이지만 다르죠? 오늘이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이, 그 직장이, 오늘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걸 깨닫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뭐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시험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분이 이 세상 이 문만 나와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Obey your thirst. 너의 목마름에 순종하라. Thirst is everything. 목마름이 전부다. 여러분 이건 단지 스프라이트의 광고가 아닙니다. 이건 스프라이트의 광기 카페가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본능에 충실하라. 본능적인 욕심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본능에 아무리 충실하고 만족해봐도 그 본능은 결단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truggle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본능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8장에서 제시한 게 뭐죠? 네, 소망과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말을 줍니다.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요? 비교할 수 없다. 확신을 주죠. 28절 말씀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바울이 다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대체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What are the basis of your confidence in the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confidence, 자신감의 이유가 뭔가. 그걸 오늘 간단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 말씀을 쭉 잊지 않기를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목표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은 무슨 교회 와서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앵벌이처럼 또 세상에 내보내서 그 열심히 일한 것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심에 충족하신 He is a self-sufficient God.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받으시기에 충족하신 분. No shortage in His glory. 하나님은 영광과 당신의 필요에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게 하시려고. 그 목표를 잊지 아니하셔야 돼요.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목표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자신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잘 알면 이 사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을 모르면 사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없어요. 자,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 32절 말씀이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미에 성경을 읽을 때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예, 들을 말을 듣고 듣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은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꾸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듣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자기가 듣고 자기 생각인데 그게 하나님 생각인 줄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단들, 사이비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말씀하시지 않는 것까지 막 들었다고 우겨대는 게 사이비입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성경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성경은 꿀송이같이 단 게 정상이다? 아니면 딱딱하고 힘든 게 정상이다? 어떤 게 정상이라고요?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적절하게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해가 안 되면 무리하게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고 뭐예요?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계속 넘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딱 깨닫게 해주시는 그 때가 온다고, 이제 때가 오거든요. 바로 이 지혜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무슨 빨간불이에요?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하냐. Wait a minute.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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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 have so many things that I have not received. 하나님, 저 받지 못한 거 지금 너무 많은데요. 이게 뭐예요, 이거?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요,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이 문학에서 수사학적인 질문, rhetorical question은요, 이 질문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여 답하게 하되 이미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뭐예요?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모든 걸 주셨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왜 이렇게 받지 못한 우리의 삶에는 왜 이렇게 결핍이 이렇게 많은가? 항변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뭘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뭘 의미할까요? 첫째로 의미하지 않는 것. This everything never meant whatever you want.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원할 때 필요한 능력을 뭐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요. 야고보 장로가 그가 야고보서 4장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요? 열심히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구하면 이거는 우리의 한국 민족의 가슴 속에 깔려있는 종교적 영성이 무속신앙이에요. 그걸 우리는 털쳐내야 돼요. 무속영성은 내가 어떻게 열심히 간구하여 이 귀신을 감동시키는가. 그것이 물질이든 정한수를 펴놓고 손이 지문이 사라지듯 비비든 우리의 열심이 강조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요? 그건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런 성경적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지 못하면 아, 그건 내게 필요 없는 거구나. 필요 없는 거구나. 그리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그걸 갖고 열심히 살면 되죠. 제가 최근에, 아니 작년부터 제 마음에 딱 갖고 살아가는 표 하나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일 하지 말고 되는 일 하라. 안 되는 일 하지 말고. 그러고 보니까 너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고시 같은 것도 제가 1부 예배는 두 번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그러면요, 그건 자기의 비극뿐만 아니라 가족의 비극입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사실 마지막 이 합격자가 무려 일곱 번 떨어져 7.8.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수억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쩌다 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제가 그 신문을 잘 읽어봤더니 거의 40 중반이에요. 그 시간, 그때 되는 일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머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법고시 하는 분이라면. 그때 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 있어요. 그럼 안 주시는 거는 쳐놓고 뭐예요? 주신 것으로 열심히 살려고요.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려고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는 건 거만한 것도 아닙니다. 무례한 것도 아닙니다. 만용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되지 않은 일 앞에서 믿습니다 하고 믿고 되지 않은 일을 마치 맨땅에 해당하듯 부딪히는 것 믿음 아닙니다. 없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안 주시는 건 필요 없는 것으로 수용하고, 내 부족까지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는 이제 신약 일독을 마쳤습니다. 신약 일독을 마치면서 저 마음에 또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만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12장에 가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쓴 건요, 이미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이런 행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쓴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올인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헌신했죠. 하지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간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일부 앱에서는 몇 분이 마치셨는데 여러분, 로마서의 기록자가 누구죠? 바울. 다들 그렇게 오해하세요.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지만 로마서의 기록자는 더디오입니다. 16장에 하면 그러죠. 나 편지를 쓰고 있는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아무도 안 믿으신 것 같은데요. 자, 16장 한번 켜봅시다. 아, 참나. 이렇게 확인을 해드려야 이제 되는데 16장에 가면요. 16장에 말면, 자, 22절이에요. 22절,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여러분, 가끔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내가 이제 큰 글로 친필로 서명한다는 말을, 여러분, 친필로 쓰느라라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왜 그랬냐면, 왜 바울이 큰 글자를 썼냐면 바울은 그의 시력으로 도저히 작은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의 안질이었다고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회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눈이 안 보여요. 아니, 간질이었다면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러고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그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주님께 간구했어요. 간구했어요. 12장 8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 번이란 말, 한 번, 두 번, 세 번이란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번에 골백 번도 더 많이 맞았어. 그러면 그 골백 번 맞았다는 게 백 번 맞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맞았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유대인들이 세 번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틈틈이 짬짬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세요. 거절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마음이 짠해졌어요. 살짝 짠해졌어요. 아니, 하나님, 제 기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울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거절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의 그런 마음을 뛰어넘는
감동이 바울의 반응으로 나타나요.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뜻이죠? 바울아, please don't pray anymore. 너 그만해, 그 기도. 그 기도 좀 그만해.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가시를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가시를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조금 더 큰 데 보내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알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된 것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확신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인 것을 확신하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감을 온전히 하시고, 아, 없는 건 없어도 되는구나. 안 된 거는, 아, 안 돼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하며 그 걸음을 걸어내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를 반드시 섬김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섬김을 요청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 딱 떠오르는 말은 뭐였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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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cannot do it. 나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천만의 말씀,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돈이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나이가 적습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런 변명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황이 어떤 정황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섬기던 정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건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게 바울의 현재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I cannot serve. Is that what he said? Sure not.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보실래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자신감이었어요. From where? From what?
끊임없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면 족한 거죠. 바울이 섬길 수 있었던 건 능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섬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은혜는 은혜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인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섬기고자 하고 헌신하신다면 여러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 섬기는 분들을 보십시오. 저도 30년의 목회 생활 속에 저는 시간이 남는다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그런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 몇 분 제외하고는. 대부분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바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 바쁘고 사업에서도 바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로서요. 시간 많이 남은 분들에게 일 요청하지 않습니다. 요청해도 안 됩니다. 바쁜 사람들은요. 오히려 일을 요청받으면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섬기는 것이 은혜로 섬기는 것을 알기에 사실 섬김에 들어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오늘 내가 처한 정황이 최선의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젊어서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산호세 시골, 산호세가 시골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산호세가 25만인데요, 인구가. 한인 인구가.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뻥 차시더니 어디로 보내시죠? 콜로라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무려 한인 인구가 3만이나 되는.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기왕 저를 쓰실 거면 좀 넓은, 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는데 아니, 어떻게 저를 일로 보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The place you are is the best place you to be. 내가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자리야.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상황,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상황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동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야 거기 있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았듯이 그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본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이죠. 무서울 게 없죠. 왜요? 하나님의 다음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에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집중해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그 일에 들어선다면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가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는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성경 읽어보십시오. 기도해보십시오. 예배 참석해보십시오.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보십시오.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보십시오. 섬겨보십시오. 거기에 바울이 감옥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체험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상황이 변명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의 약속을 오늘 마음에 받고 요한 이 로마서 8장을 결론 지으며 이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밖에 있는 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놀라운 선물 능력을 누리고 오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정한 찬양은 찬송가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것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여러분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것, 여러분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것, 물질도 아닙니다. 오직 아무 조건 없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 중에 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끊임없는 탄식과 간구와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찬양하며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고백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